오늘도 베르크루즈 제너레이터하고 뭐 갈고 있는데 댐파 풀리가 저번에도 저래야 되더만 오늘도 저래야 되네. 새거가 푹 들어갔어요. 저게 불량인지 내가 보기엔 불량인데 원래 저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데 양쪽으로 약간씩 들어갔네. 희한하네. 지금 제너레이터하고 워터펌프하고 리덴하고 싹다 바꿔놨는데 2000원 아이들 베어링 한개 하고 제너레이터가 워낙 크래치가 죽었네. 그래서 소리가 왜 까락까락까락까락까락 나서. 그래서 부동액도 좀 물이 새가지고 부동액이 보면 밑에 죽었죠. 물 샜죠. 여기 물 새가지고 그래 됐고. 저걸 그냥 쓰자니 그렇고 새 물건에서 그냥 쓰자니 찝찝하고. 저기 또 회전체라서 그죠. 그냥 그래서 또 바꿔달라고 얘기해. 저번에 한번 저런 거 봤거든요. 이번에 또 보네. 희한하네. 씨가 난데 안 만들고, 씨, 저게 불량인 거지. 불량일 거야, 저게. 저기 고무가 푹 들어간 거거든, 고무가. 난데 안 만들고, 씨. 죽는 거야, 죽는 거. 배신 배반이야, 배신 배반. 배신 배반. 어? 보세요. 대박불 요! 쏙 들어갔죠. 요건 좀티 나오고, 요건 또 들어갔고, 뭐가 좀, 희한해. 마음에 안 드네. 근데 고품도 보니까 요것도 약간 들어갔어요. 고품도. 근데 뭐 그냥 써도 되나 싶긴 하고. 근데 얘는 여기가 죽었잖아. 여기가. 아닌데. 요건데. 그래서 뭐, 아유, 마씨. 신품인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. 괜히 이것 때문에 또. 바람산 맞아가지고 또씨또차 떨면 골치 아프다. 저거 이거 잡으려면 이거 누가 이거 뒤에 까발려가지고 이 댐퍼 고장났다고 얘기하겠습니까?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장착해놨는데 차가 엔진이 약간 떤다. 차주가 고속주행하면 좀 떤다 그러는데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정비사가 생각하겠습니까? 댐퍼 풀리 때문에. 그래서 막 찝찝한 거는 그냥 교환 새거 교환할 건데. 그래서 지금 작업하다가 올 스톱 됐습니다. 일단은 경험 있는 사람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이거 뭐 원래 저를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불량인 건지. 내가 보기엔 불량인 거 같은데 찝찝하네. 명확하진 않아. 명확하진 않아.